난 나를 만나나 난 나를 만나. 이제 날씨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이제 이거 하나 틀어도 이제 덥다. 이 또 끄면 춥겠지. 이 또 끄면 또 추워지겠지. 따거 우롱. 따거 따거 왕 따거. 아 빙그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나도 맨날 의자에만 앉아있어서 그런가 몸이 많이 찌뿌둥하네요. 아 해맞아도 빨리. 아 몸도 찌뿌둥할 때 뭐가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바로 마사지. 아 해맞아도 돈 많이 받아갖고 남들처럼 항제 마사지 이런거 받으면서 딴 방송 키고 안 되는데 항제 베트남 항제 마사지 이런거 딱인데. 어 2탄 때리노. 오세방도 그렇게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해요. 아이 뭐 이상하게 버려 진짜. 헤이. 어 예. 아 이거 아 레이지였으면 끝났는데. 아 레이지였으면 끝났는데. 레이지가 아니라서 못 끝냈네. 난나난나. 어 죽어 씨. 어 야래 야래. 야우 와와와와. 라운드 4. 그렇지 100으로 갑시다. 따당. 아아 패링 해야 되는데 씨. 그 파워 크래시를 쓴다. 어우 존나 멀리 날아가네. 아 오졌다리 오졌다. 락키샷. 자 깔끔하게 트로트 깎아갑시다. 아 코스튬 귀엽다고. 아 아무래도 그 등 뒤에 있는 사진이 귀엽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귀엽긴 귀엽지. 뒤에 사진이 귀엽지. 뒤에 귀여운 사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 레오 뒤에 등에 있는 사진이 바로 접니다. 졸라 귀엽지 않습니까? 와 씨 땀빵 나. 오호. KO. 아재형님 판테라 가방 못 쓰세요? 가방은 없는데요. 아빠가 방에 들어가셨다고 알고. 방은 가방은 없습니다. 오우 존나 길어. 안돼! 페이크 타임! 오탕이다. 이 잘하면 살겠다. 아 죽을라나. 아 죽겠네. 아 약간 아깝다 이씨. 어쩔 수 없죠. 레인은 잘 참고 잘 때려야지. 두 방법밖에 없어. 예. 오호. 야, 이거. 제가 방송 시간 원래 9시 반인데 오늘 좀 늦게 켰어요. 아 왜야! 아이씨! 야 분권이 왜 이래 안 나가냐! 아 나 씨. 아 6-6 썼는데 계속 6만 나가냐! 아 미치겠네. 아 레드 한 방 썼으면 이게 있는데. 아 어제하고 그제 좀 휴방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아
피곤해서 안 했냐고요? 안 해요. 배그 한다고. 배그를 하다 보니까 또 이 또 잠이 불규칙해 갖고 어제 또 아, 저 만날 일 없어요. 저 만나면 빼면 되지 뭐. 에마제 무서우면 빼면 돼요. 에마제 족같아서 게임 못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빼시면 돼요. 에마제 참 게임 족같이 하네요 이러면서. 아, 건배님 안녕하세요. 아하. 오늘도 원래 새벽 한 1시 2시에 자야 되는데 또 잠 안 자고 지금 방송하고 있어. 또 이 자 끝나면 또 자야 돼. 아, 지금 밸런스 붕괴 붕괴. 예, 휴방이었어요. 어, 허이 하단 모자다. 와. 아이씨 뭐야 이거. 아, 너무 망설인데. 이렇게 망설이면 안 된다. 아, 이렇게 망설이면 안 돼. 그렇지, 벽으로 갑시다. 오, 헤링 좋고요. 예. 아, 우리 성향남님 어서 오십시오. 인사 야무지게 받습니다. 성향남님 어서 오시고. 와, 먼저 때리고 있어. 아, 빤다구. 네, 어서 오십시오. 저 패턴 안 통해. 저번에 누구한테 한번 당했어. 예! 존나 세네. 온라인. 몰랑 어퍼. 아. 겨울. 하단. 그렇지. 오, 맨. 아, 야래, 야래. 아, 2연패 패턴에 당한다. 역시, 레이의 패턴은 무궁무진해. 난나를, 난나네. 난나를, 난나네. 라운드 1 파이트. 아, 좋아요. 아, 정우진 님도 어서 오시고. 그렇지. 앉으면 좆되는 거지. 예, 앉으면 좆되는 거야,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아, 저 은근히 무섭네. 아, 이 콤보. 씨. 아, 정신을 못 차리겠다. 씨. 퓨전 일단 들키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네. 나도 들키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들키를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퓨전 2타 때문에 거의 발악을 안 하거든요. 나도 모르겠네. 퓨전 1타가 들키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네. 아, 뭔가 내가 손해보는 이 느낌은 뭐지?
어허. 예! 어라이! 파워 그랬었는데 내가 존나 손해본 느낌인데. 일단 맡기고 마이너스 9라고요. 근데 솔직히 9나 10이나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들케를 내가 봐도 못할 것 같은데 이타 때문에. 괜히 씨 원투 들케 하다가 퓨전 이타 맞으면 뭐 피 반달아가 피 반달 에마제한테 또 맞으면 벽 돌리기까지 보너스 아이가. 그러니까 바람 못한다고 봐야지 거의. 괜히 씨 잼 내밀다가 퓨전 이타 맞고 골로 가지. 와 이게 원래 이게 이게 못 피하는데. 아 그런 이꾸연님 안녕하세요. 약간? 아하이야. 와 오졌다. 냥 하단 아하하하하하하 야래 어 우리 하준이 어서오고 베린이 하준이 어서오고 아 야래 우와 이거 어? 잠깐만. 아, 씨발 마지막에 흘렸는데. 아, 흘렸는데 왜 안 흘려주지? 아, 마지막에 흘렸는데 존나 아깝네. 아, 마무리 낼 수 있었는데 흘렸는데. 아, 오케스트라 아재 언제쯤 아야 돼야? 베리니 아재라고 부르세요, 베리니. 아, 저거 우리 야. 아 이게 야래 하네 야래 해. 잡으라. 어 저거 씨. 그렇지. 예. 아. 와. 올라! 레이 잘 참고 잘 때려야지. 카운트 좋고요. 가자 벽으로. 파워커. 아, 왜 파워커를 쓰지 계속. 아, 저거 그거 써야 되는지. 오라! 오, 콤보 개쩔었구요. 됐어, 안 나! 에마제 형님! 빨간단에서 한 달째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니가 빨간단에서 못 올라가는 문제는 니가 건빵이라서 못 올라가는 거야. 라운드 1. 파이트. 팬클럽 하면 너도 이제 의자단. 어우야. 나 우리 노래 들어요 언니. 어서오세요. 노래 합시다. 오케이. 팬클럽이 돼서 에마제 방송을 매일 본다면 너도 이제 의자단이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NS는 그거 남순 그거 아닌가? 그렇지. 아 나올 수가 없어. 벽에서 나올 수가 없어. 왜? 벽비씨한테 걸렸으니까. 벽비씨한테 걸리면 나올 수가 없어. 페링 좋고요. 여기까지 서비스 거의 콤보 데미지. 마무리.
아, 빠른 게임 좋구요. 빠른 게임 좋구요. 레이 하시는 사람 다 스타일들 다 다르지. 뭐 백대시 해갖고 니가 와 하시는 분 있고 또 화끈하게 하시는 분 있고. 아, 우리 시베어 비트 헬로우. 나락신이 나란다. 나락신이 나란다. 우리 주 젤로 하이. 나락신이 나란다. 겨우 가자 백으로. 아, 이 실수. 또 뭐야? 캐링 좋고요. 여기까지 서비스. 예. 와, 그냥 앉아 있네. 차분하게, 차분하게. 따랑. 아, 또 나오네. 아, 띠용 썼는데 이씨. 에마제님 일본 대회 안 나가다 보니 예, 여러분하고 같이. 이 밤을 즐기고 싶어서. 이 밤에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슬퍼지지 않게. 와, 들려버리네. 나는 웃지만 괜찮아 너. 예. 아이, 콤보 들어갔네. 레이는 참 별의별 게 다 콤보 들어가네. 야, 이거 뭐 들켜도 안 되냐. 아, 야래, 야래. 야래, 야래. 야옹치. 그, 일본이 에보 대회 내일부터 합니까? 내일부터 대회 하나? 이번엔 과연 누가 이길까? 누가 우승을 할까? 무릎 잡다 로아이. 아무나 이기래라. 어, 존나 빨라 저거. 어, 아, 야래, 야래, 아. 아, 존나 부담이. 내가 나갔으면 뭐 했다, 아이고, 이또. 가차네, 말씀은. 제가 나가봤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뭐, 방금 잘 돼서 뭐, 대회도 한번 가보고. 그러고 싶긴 하네요. 마무리. 에, 잡다는 스팀 안 해요. 잡다하고 세인트는 약간 대회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회는 다 풀스로 하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풀스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허. 카운터 좋아요. 우와하하. 저는 은둔 고수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운둔이에요. 운둔. 그냥 다크 템플러예요. 아, 하단 안 나와. 오케이. 헤이. 예. 그렇지! 찌! 온라인! 어, 말구가, 솔직히 뭐, 제가 볼 때는 말구가 우승하는 거 뽑다. 그래도 뭐, 한 3등 정도. 어차피 뭐, 목표 우승은 좀 어렵고. 그래도 3등, 뭐랄까, 그래도 3등 안에 들면 그래도 뜻깊지 않을게요.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우승을 노려볼 수 있대. 첫술에 배부르면 안 되지. 처음 이제 해외대회 갔는데 바로 우승할 기는 어렵죠. 한 3등 정도 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좀 마음 편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뭐. 그렇지. 솔직히 8강 오른쪽 500명 이상 가는데. 그것도 그냥 국내 대회도 아니고 진짜 내노라는 사람들 다 오는 대회인데. 아, 2,000원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은둔 고수가 아니고 엉덩 고수. 엉덩 고수 에마제. 아니, 난 엉덩이가. 엉덩이 아닙니다, 엉덩이. 킹, 이거 끝나고 할 겁니다.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킹이 보고 싶구나. 킹은 이거 끝나고 합니다. 와, 뭐야, 이거.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 레이 어렵다. 근데 진짜 나도 에보 이런데 대회 한번 나가면 진짜 많이 떨릴 것 같아요. 차비도 많이 들고. 내노라는 잘하는 사람들은 다 참가하고. 그런 데서 진짜. 와, 3타가 나오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뭐 그 TWT 한국 예선 나갔잖아요. 16강 갔지만 진짜 쉽지 않더라고. 야, 페링 썼다고! 아이씨, 페링 썼는데, 씨. 오늘 킹 이번 때 오늘 뭐, 빈집 털이 가는 건가? 그렇지. 예! 예! 메이저 대회 MBC와 방송용 MBC 좀 차이는 있죠. 내가 뭐 아무리 방송에서는 대충 해도 또 뭐 대회나 이런 거에 또 최선을 다합니다. 아씨, 존나 똑같네. 아무래도 그래도 말하고 하는 거랑 말 안 하고 그 대회 나도 뭐 소용돌이 말고 대회나 이럴 때 방송 안 켜고 그냥 조용히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벤트 같은 대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참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아이 뭐 언제 여러분이 택프랑 만나겠습니까? 좀 쪼래 분들은 데스로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대회에서 만나고, 오, 역시 MRJ를 대회에서 만났는데 역시 남다르다, 이런 실력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다, 이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때 아니면 언제 느끼겠습니까? 야, MRJ는 절대 내가 넘볼 수 없는 선이구나, 산이구나, 뭐 그런 거 느낄 겁니다. 오, 하이야. 부산 갔을 때. 그쵸, 뭐, 말구방 없으면, 에마지 방 있다가 또, 말구방 붙이면, 말구방 가서 치면 되지. 와, 또 중간이네. 와, 그냥 레드 쓸걸. 레드 쓸걸. 저 키 182요. 덩치도 은근 크고요. 딴 물건도 덩치 커요. 어마어마하니. 이씨, 하단 상단 나올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뭐 들켜도 안 되냐? 아, 야, 안 달려가냐, 왜? 예! 아, 안 달려가냐? 제가 보세요. 뒤로 백대시 한데 뭐 한 때립니다. 맞네. 하단. 아, 이번에 하단이냐. 아, 야래.
아하. 럭키샷. 어, 이상하게 얘기 이기겼다. 집에서보다 오락실을 할 때가 철권한테 더 재밌죠. 어, 재미로만 따지면 그때가 나은 것 같아. 어. 혼자서 이렇게 조용한 데서 하는 것보다 그때 시끌시끌한 게 어 나은 것 같아. 물론 그때는 이제 단점이 이제 돈이 많이 왔단 거. 어. 그때 방송 그 게임비만 해도 뭐 한 달에 70만 원씩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좀 뭐 야매롱도 한데 생각해보면 그렇게도 막상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오락실이 단점 아닌 것 같아. 왜 여기서니까 난방비가 빠지잖아. 어, 전기세랑 이런 것들. 어, 그런 거 하면 뭐, 어찌 보면 좀 또이또이 같기도 하고. 막상 이렇게 스튜디오 오보니까 오락실 때가 또 그렇긴 하네요. 어, 맨날, 어, 오락실 문 닫으면 정의아재와 함께 밥을 먹던 그때가 그렇기도 하네요. 정의아재가 맨날 그, 마감할 때까지 자주 있거든. 그러면 저, 서면에 그, 뭐, 킹콩, 아, 그 뭐지? 킹콩 머시기 있었는데, 그래서 맨날. 아, 그, 국물에 먹는 거 뭐지? 아, 갑자기 생각 안 나. 아, 킹콩 부대찌개. 거기서 부대찌개 먹던 그때가 그립네요. 아이고, 뭐, 사람 많이 있으면 뭐, 술집도 가고, 뭐, 그랬는데. 그러지, 코찔찔이 정의하지. 막 뒤에서 코찔찔 흘리면서, 형님아, 철권 자리 있나? 이러면서, 그럴 때. 마, 이리 와봐라. 같이 철권 하자. 그 정의하자 코찔찔이시죠. 어, 야래 야래. 와, 뭐야 이거. 그렇지, 가자 벽으로. 와, 아 이거. 짜잔! 대산날! 깔끔하게 마무리 갑시다! 대산날. 그렇죠. 원래 술도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술집에서 먹는 게 낫듯이, 어, 컴퓨터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 어, PC방이 좋잖아. 그거하고 똑같지. 아무래도 오락은 오락실에서 해야지. 그리고 솔직히 아케이드 때가 여러분 재밌었잖아요. 뭐 매장 대회 이런 것도 하고 각종 대회도 좀 대회라기보다 이벤트도 많고 좀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렇기도. 과연 철권팔이 나오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와 뭐야 조소리 하단. 안 통해. 왜 저번에 이거 통했거든. 저번에 이거 내 이것이 낚시 패턴 걸려갖고 죽었거든. 아, 시청자 100명이 되었네요. 출장과 조개찾기와 팔로우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왜 안 맞냐? 패링 좋고요. 패링 맞으면 존나 아프지. 오케이. 아부, 우리 깔끔하게 마무리 갑시다. 왜 친구랑 하는지. 아, 안 되냐. 패링 좋구요. 가자 벽으로. 됐었나? 트루 택. 야래 야래.